안녕 아놀드. 목욕하네요. 욕실이 아닌 바다에서 파도가 아놀드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해봐요. 그 캔은 사실 커다란 욕조와 같답니다. 14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크기죠. 그만한 욕조를 채우려면 2억 4,300만 년이 걸립니다. 파도는 텍토닉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생깁니다. 해저가 수미터 상승하면 위험한 쓰나미 파도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이곳에서 형성되곤 하죠. 치타와 비슷한 속도이기도 합니다만 파도는 벌써 시속 100km 속도에 도달했어요. 어떤 하와이안 서퍼는 이곳에서 24m 높이의 파도를 탔다고 합니다. 이것 덕분에 기네스북에 들어갔죠. 아놀드, 킬러 파도라고 들어봤어요? 킬러 파도는 약 24에서 30m 높이의 파도인데 선박에서 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선원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죠. 킬러 파도는 단 한 번 만에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코너 맥그레라라도 이런 KO를 부러워할 겁니다. 기록에 있는 가장 큰 파도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이아 베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파도는 높이 30m에 달했고 가까이 있는 산들을 덮쳤죠. 그로 인해 해발 518m 내에 모든 초목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그마치 자유의 여신상 5개 반의 높이인 거죠. 해안가에서는 자연이 쓰나미의 징후를 경고해줍니다. 동물들은 재앙을 감지하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육지에 계신 분들은 차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다못해 킹콩에게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세요. 해발 37m 이상의 높이로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놀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층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빌딩의 높이는 102층, 즉 281m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분당 214m를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물속에서 소리치지 말아요. 질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신줄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아놀드! 아놀드! 미안하지만 탈출할 수 없어요. 고도 5,000m에서도 유튜브 채널에 올릴 동영상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어디 가는 거예요, 아놀드? 지도를 확인해보죠. 오, 버뮤다 삼각지대에 들어가게 됐네요. 소문에 의하면 비행기와 배가 이곳에서 종종 사라진다고 해요. 아니, 아놀드, 제트 날개와 옷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소문이 사실이었나 봐요. 이제 아놀드는 곧 사라질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과학적인 이론은 몇 가지 있죠. 그중 하나는 이곳에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평행세계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봐요, 모든 것들이 조금 달라 보이죠? 이 강아지의 눈에도 아놀드가 이상해 보인다고요. 보시다시피 아놀드의 집도 많이 바뀌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놀드.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이쪽은 평행세계에 사는 아놀드입니다. 이 아놀드는 당신보다 훨씬 성공했고 세련된 코스염도 기르고 있습니다. 아놀드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다른 전설에 의하면 버뮤다 삼각지대의 밑바닥에는 신비로운 아틀란티스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왜인지는 묻지 말아요. 고대 아틀란티스인들이 비행기와 선박이 왜 필요했는지는 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오래된 풍습과 전통은 가혹합니다. 아놀드 같은 사람은 바로 노예로 찍힐 거예요. 일을 해내지 못하면 기선의 연료로 이용되는 방법도 있어요. 조심해요, 아놀드. 새로운 선박이 오고 있어요.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외계인이 꾸민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술을 연구하려거나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운송수단을 가져가는 게 분명합니다. 전시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외계인들은 지구의 생명체를 잘 구분하지 못하므로 아놀드를 버섯으로 분류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아놀드. 그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오래 심심하진 않을 겁니다. 외계인들은 인간들을 다양한 이유로 납치해 간다고 합니다. 아놀드는 임신을 시켜서 외계인의 아기를 베고 있어야 합니다. 미안해요, 아놀드. 외계인들은 성별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드디어 깨어났나요?
이 높은 고도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기절을 하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까마귀는 아놀드를 적으로 간주했나 봐요. 말했다시피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는 이상한 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해요, 아놀드. 비행기나 선박,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물론 제트 날개 연료가 떨어지지 않는 가정하에서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새로운 로켓을 발사했더니 우주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소행성을 발사했다고요? 아놀드, 진정해요. 아놀드는 소행성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소행성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천체이지요. 무게는 몇 그램에서 시작해서 수천 톤까지 나가요. 아, 겁먹진 말아요. 소행성이 사람에게 떨어진 적은 1954년에 역사상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그냥 다리에 맞았대요. 와, 누군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 나섰네요. 정말 용감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가장 짧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에피소드가 아니군요. 그럼 취소해요. 그런 거죠 뭐. 우리의 지구가 파괴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까요? 설마? 아놀드! 좋아요! 자, 옷을 골라줄게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딱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스페이스X에서 진행 중인 다트 프로젝트를 따라하죠. 2022년에 500kg의 우주선을 디디모스라는 소행성을 향해 초속 6km의 속도로 충돌시킬 예정이랍니다. 오토파일럿은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아놀드가 직접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영웅이 되는 거죠. 와, 아놀드 살아남았네요. 다른 하급 생명체들처럼요. 마치 미생물 같아요. 자, 하지만 이제 문제는 물이에요. 지름 100km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10만 제곱킬로미터 내 반경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이 파괴됐거든요. 유황도 다량으로 방출되었습니다. 파괴로 인한 먼지와 재는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 태양의 광선을 막아버린 거죠. 자, 배고프겠죠? 우주선 안에 식량을 저장해둬서 정말 다행이에요. 음식이 없었다고요? 어쩌죠? 이제 지구에 남은 음식이 없어요. 그래도 우주복을 입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바깥은 영하 50도거든요. 바깥에서 그렇게 오래 걷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조심해요. 바퀴벌레들도 살아남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조금 변하긴 했지만요. 빨리 도망가요, 아놀드.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아놀드, 일어나요. 아놀드 집을 향해 거대한 토네이도가 오고 있어요. 어서 거리로 도망가야 해요.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잘했어요. 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지하실에 숨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아놀드가 토네이도 속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구경을 하는 게 우리에겐 더 재밌잖아요. 준비됐죠? 자, 출발! 안에 뭐가 있나요, 아놀드? 가장 큰 토네이도의 너비는 1500m에 달할 수 있어요. 돌아가는 토네이도 속에 갇히게 되겠죠? 미국에는 해마다 1000개가량의 토네이도가 생기지만 그중 몇 개만이 아주 커요. 운이 좋게도 아놀드는 그런 큰 토네이도에 갇힌 거예요. 저압력과 산소 배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좋을 때네요. 토네이도 속의 기압은 너무 낮아 우리의 폐가 공기에 있는 산소를 충분히 추출하지 못해요. 결국 몇 분 후에는 기절하고 질식하겠죠. 드디어 아놀드 비명을 듣는 게 지겨워지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상태는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경험과 비슷해요. 산악 관광은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아놀드. 하지만 토네이도 속에서 공기가 부족해 죽을 확률보다는 토네이도 속에 끌려들어온 다른 물건과 충돌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동물, 자동차, 집 지붕 아니면 집 전체 같은 거 말이죠. 초강력 토네이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토네이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최대 시속 500km의 속도로 회전을 할 거예요. 엄청난 기적으로 물건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산소 공급도 보장이 된 상태여서 토네이도 속에서 어찌 살아남는다고 해도 잊지 말아요.
토네이도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것을. 그 소용돌이에 벗어나는 순간 아놀드는 꽤 높은 높이에서 딱딱한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아놀드. 좋아요, 살려줄게요. 왜냐고요? 저도 몰라요. 이럴 수가, 진짜 공룡이에요. 오, 아놀드 놀랐잖아요. 고대 박물관으로 온 건가요? 정말 멋지네요. 나루토의 오로치마루도 왔어요. 무슨 부활의 주술을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고 들었어요. 뭐지? 설마 공룡에게 사용하는 건가요? 달려요, 빨리! 공룡은 정말 위험해요. 초식동물도, 육식동물도, 아니면 이런 공격적인 종류까지요. 화가 많이 나 있네요. 6600만 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누구든 그렇겠죠. 그리고 공룡들이 진화 과정이 지난 사람들을 보고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요. 휴, 공룡들의 실제 행동에 대해 알려준 건 거의 없는데? 이상한 동물 전문가에게라도 부탁을 해볼까요? 으악, 공격!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통치했어요. 하지만 운석의 추락이 과정을 변화시켰고 포우류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잠깐! 알겠어요. 지난 6600만 년 동안 지구의 기온은 추워졌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도 변했죠. 공룡은 더 이상 살지 못하나 봐요. 또 다시 죽게 되었네요. 어떡하죠? 이론적으로는 주라기 공원을 만들 수 있어요. 음식도 먹이고 기후도 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수익 높은 관광지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공룡 알과 분뇨의 글로벌 공급 업체도 될 수 있어요. 어떤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평범한 공룡은 하루에 1톤의 풀이나 100kg 이상의 고기를 먹을 텐데, 아마도 공룡은 공원에 있는 모든 걸 잡아먹고 서로 먹기 시작하겠네요. 그들이 다시 죽을 때까지요. 어떤 방법으로도 공룡은 우리 시대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을 구하고 싶나요, 아놀드? 유일한 방법은 과거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으로요.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래도 이제 행복할 거예요. 아놀드예요. 이틀 동안 택배 일을 하고 있죠. 아놀드, 일할 때 단점은 없었나요? 새로운 모험이 가득했죠. 새로운 장소와 감정, 재밌었을 거예요. 네, 손가락이 가끔 사라지긴 했지만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배달을 가는 건가요? 마리아나 해구요? 분명 어떤 어린이의 장난일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역시 말을 듣지 않네요. 그래요, 안으로 오세요. 이 투명한 파이프는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까지 닿아요. 36,070피트나 내려가야 하지만요. 엄청 깊은 것 같지만 지구 전체를 두고 말해보면 마리아나 해구는 도로의 구덩이도 아닌 거예요. 밀폐된 고속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1분입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제 계단으로 가야 할 거예요. 파이프는 공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맨 아래의 압력은 평소보다 두 배만 높지만 물로 채워지면 압력이 1072배나 올라가요. 추위, 압력, 산소 부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이종 생물체는 살기 위해 지구상의 다른 생물을 파괴하는 우라늄, 수은, 납과 위험한 물질에 대한 내성을 개발해야 했어요. 이런 단세포 유기체를 보면 달이나 목성 또는 유럽에서 어떻게 지낼지 상상이 가네요. 아놀드, 진짜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나요? 외로움이에요. 살아있는 게 없거든요.
아마 길을 잃은 새우 말고는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바닥에 온 사람보다 달에 간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놀드, 봐요. 저기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은 뭘로 낼 건가요? 조개로요? 다시 올라가려면 적어도 24시간은 걸려요. 아니면 잠금장치를 열어도 되고요. 아놀드는 새로운 수백만 달러의 고강도 우주복을 입었습니다. 아 진짜 속옷은 입어야지요. 오늘은 태양계의 가장 작은 행성과 가장 큰 행성에 가볼 거예요. 자, 들었죠? 1분 이내에 출발이에요. 더 세게 당겨요. 준비됐죠? 출발! 어? 너무 멀리 날아왔어요. 아니, 태양이 우리를 끌어당긴 거죠. 자, 중력의 힘을 극복하고 수성에 가기 위해서는 태양계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연료보다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요. 성공했네요. 왼쪽은 정말 뜨겁고 오른쪽은 얼음처럼 차가워요. 교차점에 내려줄게요. 그쪽은 온도가 영하 100도쯤 돼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지구였다면 좋은 생각이었죠. 여기서는 낙하산이 소용없어요. 수성에는 자기장과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성에 있는 거의 모든 기체가 우주로 흩어집니다. 정말 아름답죠? 수성은 태양의 3배 더 가깝기 때문에 태양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수성도 자전하지만 여기에 하루는 지구의 88일과 같아요. 어서 도망가요! 수성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62% 약해서 40kg이었던 몸이 여기선 15kg밖에 나가지 않죠. 하! 제 고양이와 같은 무게네요. 움직이지 말아요. 네,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요. 배 속에 가스도 밀려나오죠. 출발하기 전에 콜라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조직액이 가스로 변해서 이렇게 붓는 거예요. 자, 잠깐 10초. 좋아요. 뇌와 심장은 아직 돌아가고 있지만 80초 이내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다음 목적지는 목성이죠. 자, 진정해요. 심호흡하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참고 다이빙! 목성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2.5배 더 강력해요. 부가티 스포츠카의 속도와 맞죠? 430km예요. 자, 어서 여기서 도망가요. 이게 뭔지는 상상도 못하겠죠? 세 글자. 대적점.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에요. 바람의 속도가 시속 600km에 달하죠. 우리의 사랑하는 지구도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눈 깜짝할 새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56km까지 내려왔네요. 이 지점이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예요. 대기의 밀도가 높아 전파 혹은 빛조차도 통과할 수 없어요. 여기는 전기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1000km에 달하는 번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대기 상부층의 중압으로 인해 2만 킬로미터의 깊이에서의 압력은 지구상 압력의 300만 배가 넘고 온도는 섭씨 만 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네요. 아놀드 정말 좋은 우주복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 순식간이네요. 오늘은 그만하죠. 자, 빨리요. 벗어봐요. 피가 묻으면 안 되니까요. 자, 오늘 수고했어요. 그럼 내일도 만나요. 일로는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주가 진행되는 동안 스노트과 고비, 바비큐를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태양의 온도로도 악명 높은 팬 갈락틱 가글 소시지를 익힐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훨씬 낫군요. 읍스, 이런 태양 플레이어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발전소와 전기기기들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지구상의 중요한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요. 아니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SNS의 좋아요와 공유 버튼도 못 누르게 되죠. 사탄주의자들만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의 빠른 거북이 아놀드가 오네요. 다른 전기기기들처럼 일론의 차도 멈췄습니다. 중요한 것은 섣불리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놀드가 바보이긴 하지만 윙크 하나는 완벽하게 하죠.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참 아쉽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었네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사막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론에게 벌써 좋은 생각이 있나 봐요. 트렁크에 뭐가 들어있죠? 양동이? 미니 로켓? 그리고 식료품인가요? 감자는 아주 유용하죠. 감자 하나는 0.5V의 전압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아놀드의 내연기관 차에 시동을 걸려면 13볼트 정도가 필요합니다. 감자 26개, 아연 못, 그리고 구리선만 있으면 차에 시동을 걸 수 있을 거예요. 아, 저런. 크랭크 전류가 너무 낮아요. 시동을 걸기 위해선 감자 배터리가 수천 개는 필요할 겁니다.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해가 지면 사막에선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와, 아웃핏 멋진데요. 오늘 파란 크리스털은 없어도 되길 바래요. 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잠깐. 뭘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아연 볼트, 못, 동전, 스펀지, 산화칼륨, 구리와 브레이크 패드를 흑연과 함께 섞은 다음 자동차에 연결하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충전 레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 제대로 했지만 아직도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아놀드, 그만 좀 뒤적거려요! 잠깐! 찾은 것 좀 보여줘요! 자석이네요! 우리가 꼭 찾던 물건이에요, 아놀드! 아니, 일론,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아, 이것도 써야 한다고요? 자, 1831년에 패러데이가 최초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려면 코일, 구리선과 자석이 필요하죠. 구리로 감싼 코일 속에 자석을 집어넣고 자석을 안에서 움직이면 각 구리 코일에서 0.01V의 전압이 생성됩니다. 코일이 이렇게 많이 감겨 있어서 성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잘 하고 있을까요? 와! 손가락 조심해요! 아,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손가락은 다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어이, 아놀드! 잘 지내고 있지? 요즘 혈압 좀 어때? 두 번째 순간이동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친구. 오늘 넌 용암호수 표면을 방문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될 거야. 게다가 거기서 살아 돌아오는 유일한 한 명이 될 거라고. 네 운은 이제 모두 끝난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쨌든 좋아. 셋, 둘, 하나. 눈 떠봐. 안 그러면 다 놓칠 거야. 15분의 1초밖에 없다고. 넌 지금 아프리카의 해발 613m, 펄펄 끓는 에스라엘 화산 분출구에 있다고. 감동적이지? 화산호 표면의 공기 온도는 무쇠를 녹이기에도 충분한 1200도에 달하지. 어이, 진정해, 아놀드. 15분의 1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뭐 사실은 만약 니운이 진짜로 다 된 거라면, 게다가 화산호에 좀 더 머문다면 네 첫 번째 호흡에 네 폐는 확 타오를 거야. 피부도 벗겨질 테고. 네가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다면 아예 용암 속으로 뛰어들고 싶을 거야. 충격적인 통증 때문에 정신이 나갔을 테니까. 그래도 뭐 90초 이내에는 좀 더 나은 곳에서 깨어날 수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대로 좀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아놀드, 그 용암에서 손가락 좀 빼라고. 잘했어. 이제 꼭대기로 순간이동이라도 시켜줄까? 경치라도 감상할 수 있게. 너도 저 소리 들려? 아놀드, 거기서 나와. 불타는 용암의 속도는 시속 1.6km밖에 안 된다고. 장난하지 마. 아놀드, 진심이야? 너 이번 여름 휴가에 하와이에 가고 싶어 했잖아. 거기에도 화산이 분출한다면 그런 나르는 스케이트보드가 있더라도 용암에서 못 빠져나올 거야. 지난번에 그는 가전제품 때문에 희생되었죠? 그가 어떻게 전기를 다루는지 볼까요? 너무 쉽나요? 그럼 번개는 어떨까요? 사람이 번개에 맞을 확률은 60만분의 1이에요. 하지만 우린 확률을 좀 올려볼 거예요. 300kW 전력이 당신을 감전시켰어요. 10개의 토스트를 동시에 구울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이죠. 사실 이 전력은 3밀리초면 지나가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당신은 두 군데 화상을 입게 될 텐데,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이에요. 가장 큰 위험은 당신의 심장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거죠.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단 몇 초만 노출되어도 평생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다행히 평소와 달라진 건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번개에 맞은 사람에게는 어떤 재미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네요. 이 얘기를 하려면 신께 기도를 드려야겠는걸요. 당신의 뇌가 어딘가 고장나버릴 수도 있어요. 당신의 눈이 터져버리든지요. 단 한 번의 벼락으로도 근육이 심하게 수축되고 뼈와 당신의 척추까지 망가질 거예요. 아놀드가 방사능에 오염된 맹수에게 물려 초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두 번째로 여자로 변신하네요.
자, 네 능력을 시험해볼까? 뛰어, 아놀드. 오래 뛰지 말고. 아놀드의 몸은 즉시 뜨거워져서 공기 마찰로 인해 타버리게 될 거예요. 저런, 오늘 아침 식사보다 훨씬 더 심하게 타버렸네요. 하지만 고온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수트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초당 7번이나 지구 속도를 돌 수 있지만 이 속도로 달리면 첫 번째 장애물도 피하기 힘들답니다. 비실비실한 몸이니 이 속도로 장애물을 만난다면 트럭과 충돌하는 것만큼이나 거센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아마 더 심하겠죠. 어떤 장애물도 없이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우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있죠. 빛의 속도로 달리면 수소 분자만큼 작은 물체도 총알이 되어 날아올 거예요. 그리고 빛의 속도까지 달리지 않아도 방사능 때문에 죽게 될 거고요. 그러니 트럭이랑 충돌하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이 친구는 아놀드예요. 이봐 아놀드, 여성분 지나가게 해줘야지. 짐작하시겠지만 오늘은 모래수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우, 벌써 빠져있네요. 더 깊이 들어가려면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겠죠. 그렇다면 빠져나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무거운 것들. 예컨대 당신과 잠자리를 거부한 여성 리스트 같은 것들은 버려버리세요. 누워서 안전한 곳으로 부드럽게 헤엄치세요. 독사가 우글대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다니 이상하네요. 모래수렁은 별거 아니에요. 0.5m 깊이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포식동물이나 밀물이 위협이 될 수 있겠군요. 모래수렁은 바닷가에서 발생하고 나니까요. 아니면 탈수증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구조대원을 기다릴 시간은 많으니까요. 결국 몸은 미라화되어 수세기 동안 모래 속에서 잘 보존될 거니까요. 지난번 이야기에서 너네 행성에서 피곤했었지? 다시 우주로 가자고. 네가 다시는 외롭지 않도록 블랙홀을 만나보자. 아니, 네 예전 여자친구 얘기가 아니고. 블랙홀은 별이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붕괴할 때 생겨나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우린 여기 있을게. 하지만 미안해 아놀드, 넌 가야 해. 블랙홀의 바깥 경계를 사상의 지평이라고 불러. 네가 가까이 갈수록 넌 스파게티처럼 쭉 늘어나게 되지. 근데 이 사상의 지평은 호킹 방사선의 영향을 받거든. 결국 넌 제가 돼버릴 거야. 뭐 이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 넌 사상의 지평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정상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상하지? 양자물리학엔 어긋나지만 넌 그냥 두 개로 나눠진 거야. 그래서 우린 둘 중 하나는 희생시켜야 했어. 남아있는 너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 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어. 블랙홀 내부에선 시간과 공간이 바뀔 거야. 이제 넌 우주를 날아갈 수 있고 좀 더 가면 시간까지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거기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넌 절대 블랙홀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야. 아놀드, 넌 곧 탈수증으로 죽게 될 거야. 아니면 산소가 바닥나든지. 아놀드를 만나볼까요? 지난 영상에서 그는 낙하산 없이 3만 피트 이상 높이에서 뛰어내렸죠. 다행히 눈더미에 떨어져서 살아났네요. 뭐, 오래가진 않겠지만요. 아놀드, 침착해. 잘 버티고 있어. 우린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남극의 후지돔 근처에 왔습니다. 이곳 기온은 가끔 화씨 영하 132.16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섭씨 영하 91도까지요. 이런 기온에서는 몇 분 안에 사람의 눈과 폐가 얼어붙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용케도 여름 시즌에 도착했군요. 현재 기온은 화씨 영하 31도로 비교적 따뜻한 편이네요. 섭씨로 영하 35도쯤 되겠군요. 이 기온에서는 30분의 1도씩 체온이 떨어질 거예요. 한 시간도 안 되어 근육이 수축되기 시작할 거고 열을 회복하기 위해 몸에 경련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엄청난 공포감 때문에 몸이 덜덜 떨리게 될 것이고 다리와 손은 추위에 터져버리게 될 거예요. 이건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혈액이 신체 깊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혈관들이 이미 수축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떨리는 몸은 곧 진정되고 추위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놀드, 안심하긴 일로.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곧 훨씬 강력한 공격이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쓰러지는 동안 보잉 제트기처럼 몸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과 엔돌핀의 영향으로 약에 취한 것처럼 되고 부수적으로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아놀드, 지금 기분이 어때?
넌 지금 최악의 저체온증에 시달리는 중이야. 네 몸은 이제 아마도 다시는 따뜻해지기 힘들 거야. 넌 곧 기절하게 되겠지. 그리고 넌 심장과 호흡에 문제가 생겨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야. 체온이 화씨 영하 85도가 되어버린다면 우리와 함께한 여행도 이제 끝나버리겠지. 곧 죽게 될 거라고. 내 말 듣고 있니? 아놀드! 아놀드!